나오신 이 선생님들 중에서 20년만 나이 들었어도 대시했을 누나가 있을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? 윤정은 씨가 저는 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라고 거절이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임혜진 씨 예쁘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? 근데 진짜 시원하게 갔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마음에 들어도 적극적으로 대시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좀. 그 네가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은 있을 거 아니야. 여자도 어떤 지금 그 만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만난 거야? 야 말해봐. 야 그 여자는 어떻게 만났니? 그 여자가 대시하니? 정우 씨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. 지금 여기 다시 선생님 만나고 다 동갑이야. 다 동갑인데 싱글이고 다 싱글이에요. 다 하나만 다시 뽑아봐. 대시해야 돼. 뽑아봐. 그래, 나한테 전화하고. 야, 정훈아. 뽑아봐. 진짜 한번 뽑아봐. 아니, 뽑아봐. 아이고, 재미도 안 하고. 네 이상형이 가까운 사람을 뽑아보라고. 네. 한번 해봐. 아니, 어디? 누구 중에? 중에야? 빼고 이렇게. 아, 통사 지적질을 해. 네. 여기서 뽑아보자. 김수영 누나. 오! 나? 왜? 아, 저는 이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. 남자가 왜 꼭 돈을 벌어야 하냐. 여자는 왜 꼭 집에만 있어야 하냐.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고, 김수민 경사나 그냥 두 부르만 해, 경사나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. 자, 선생님들 중에. 아이, 잘하네. 우리 했잖아요. 오늘 잘 했잖아요. 선생님들 중에. 하나, 둘, 셋. 박수구요. 야, 예의상 하지 말고. 잠깐만요. 아니, 저는 중쌤이랑 기회가 된다면 연인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런 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때 우리 하면서. 내가. 지킬 숫자에 아름다울 미자가 내가 졌어. 연예계 데뷔하고 아름다울 미를 그 예. 이유가 있어. 우리 엄마가 평생 농사짓다 주일날만 동백기름을 쫙 바르고 고운 한복 입고 교회 가시는데 예. 우리 엄마가 그 동백기름을 아끼려고 한 방울 해갖고 그렇게 바르면 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그 카트는 영원히 안 잊어버려. 예. 우리 아버지가 여자는 벽에 똥 칠을 때까지도 이뻐야 돼. 그래. 팍팍 써. 떨어지면 또 사다 줄게. 우리 아버지가 기름에 끼지 말고 예쁘게 바르라고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카트가. 내가 예명을 아름다운 미는 아름답자.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.